기초, 오늘 기초?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예전에 했던 처음부터 쭉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롱턴, 롱턴. 마우스피스 빼는 것부터 교재해야지, 그럼. 그죠. 합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수 소리 내는 거. 네. 롱턴, 롱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고, 소리 세 개 누르고, 두 하고 부는 거죠. 네. 두, 두. 두, 두, 두. 혀를 대트는 대두. 그렇지. 좋다. 대다 뛰어야 돼요. 두. 두, 두, 두. 그렇지. 말을 해, 말을. 두, 바로 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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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죠. 두. 두, 두, 아니, 말, 두. 혀를. 네. 여기다 됐다, 됐다, 치면서 이렇게 뛰면서. 두, 두. 그렇지. 자, 복식 호흡. 숨을 배에다 들이마시고. 두 하고. 오, 좋아. 아, 초반에 너무 못해갖고. 오늘 진짜 망했네, 내 속으로. 아, 금세 지도를 잘해주셔서. 당황했습니다. 진짜로 당황했어요. 두 하면 한 번 더. 네. 네, 이 롱턴, 이 롱턴을 하는 이유는 네. 음악의 기본적인 그 요소가 음정, 박자, 감정 이렇게 3요소 중에 이 롱턴을 많이 하면은 음정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음정이 이게 막 하면서 틀려요. 네. 색소폰도 이 롱턴 연습을 충분히 안 하면은 이탈이 돼. 이걸 연습을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네. 좋은 음정을 네.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박자는 텅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여기를 혀로 이렇게 탁탁 쳐주는 거예요. 네. 그걸 텅잉이라고 하는데 네. 발음은 박자에 맞춰갖고 두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먼저 연습을 할 때는 한 박자에 한 번씩 4분음표 리듬을 이렇게 해보고 네. 이게 잘 되면 이제 8분 음표 그럼 이게 잘 되면 16분 음표 이거를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이제 이걸 운지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데 네. 오늘은 4분 음표 이제 맞춰갖고 네. 한번 두두두두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오늘은 욕심내지 않는 날입니다. 될 것 같아요.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해볼까? 자, 하다가 숨이 차잖아요. 네. 그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네. 편안하게 이 쉼표도 박자예요. 악보야. 네. 익히시면 돼. 요런 숨쉬는 요런 하게 드릴게요. 한 박자를 먹는구나. 네, 한 박자 쳐버리는 거야 그냥. 네. 그러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같아. 잘하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오늘 한 번도 잘하는데? 네? 아닙니다. 지도를 잘해주셔서. 16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말로만 해볼게요. 말로만. 봐봐요.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못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삑사리가 좀 나고. 잘하, 삑사리라는 건 상관이 없어. 일단은 박자 연습이기 때문에 네. 잘하네. 아이고. 이거 연습하면 돼요 이제.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색소폰 기초가 간단해요. 아까 맨 처음에 롱턴, 통인. 그다음에가 이제 네. 그 세 번째가 비브라토인데 네. 요 세 가지를 배우는 게 사실 기초예요. 네. 음정, 박자, 감정. 네. 비브라토는 뭐냐? 노래의 바이브레이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박자에 맞춰가지고. 원래는 한 박자에 그 사연음을 하는 네 번을 하는 게 있고 유견음을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사연음을 먼저 해야죠. 네. 네? 한 박자에 이게 발음은 뭐 요우요우도 있고 많아요. 와우와우도 있고. 그때 요우요우 알려 네, 근데 요우요우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요우요우 그래서 박자 네 번.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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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거야 아마. 네. 이게.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돼. 근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네. 이거 안 돼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것도 이제 그 운지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는 연주와 안 하는 연주하고의 이제 비교를 한번 동요를 가지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반짝반짝 작은 별 알죠? 네. 그거를 그냥 비브라토 안 하고 불면 이런 느낌. 여기다 비브라토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클래식이나 이런 데서는 비브라토를 티가 안 나게 하지만 네. 가요나 팝에서는 비브라토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색소폰에서 기본적인 거는 그 음정, 박자, 감정 3요소를 연습하는 것이다. 그 네. 롱턴, 텅잉, 비브라토를 네. 잘하면은 거의 뭐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되는 거예요. 텅잉도 그렇고 비브라토도 그렇고 빠른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네. 연습을 하면 돼요. 노래 하나 정해서 곡에다가 네, 그걸 사용을 하면서 네. 노래를 불러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네, 좋았어요. 아, 딱.